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리아베스트의 민명준 대표라고 합니다. 리아베스트는 영어로 재수확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저희는 기존에 버려지거나 저부가치로 활용이 되던 식품 제조 부산물을 업사이클링해서 새로운 대체 식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능성 대체 밀가루를 만들고 이걸로 이제 피자 도우를 만들거나 뭐 치킨 배터를 만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뭐 분말 대용식이라든지 에너지바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산물이 그렇게 낯선 부위는 아니거든요. 흔히 많이 먹는 콩비지 같은 경우도 원래는 부산물이었어요. 식혜하고 맥주 부산물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연간 한 42만 톤 정도 부산물을 발생을 시키고 있어요. 퇴비나 사료로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연에 한 280억 원 정도를 지불하고 버려지고 있다 보니 부산물이 이제 굉장히 골칫덩이인 거죠. 부산물은 영양성분이 많이 존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게 또 저부가치로 활용이 되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희가 막 아무 부산물이나 막 업사이클링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부산물을 가져와서 저희가 세척을 한번 하고요. 탈수를 한번 하고 건조를 하고 분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물하고 균관리 검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대체 원료로 이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B2C 섹터만 보면 전년도 대비 20배 정도 매출이 뛰었어요. B2B 고객은 거의 한 300% 정도 늘어났고요. 매출도 전년도 대비 한 800% 정도 증가가 된 상태이고 오비맥주 오픈 이노베이션 1기였고 또 CJ 제일제당과도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랑의 새싹이라는 걸 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적장애인들이 저희 제품을 검수를 하고 검수 완료 스티커를 붙이고 또 소분하고 포장해서 나가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촌 누나가 다운 증후군이 있으시거든요. 누나 평생 한이 뭐야 라고 했더니 사회에 한 번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게 너무 한이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업을 하게 되면 꼭 소외계층을 포함을 하고 싶었어요. 작업자 중 하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런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도 사회에 환경보호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뿌듯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처음 해봤어요. 저 때는 혈액형이어서 죄송해요. ISFJ였어요. 네, 리스크를 되게 싫어해요. 프로젝트를 할 때 꼭 타당성 평가를 하거든요. 이제 전략적 타당성도 보고 재무적 타당성도 보고 운영적 타당성을 꼭 보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럼에 있어서 계획주의인 것 같아요. 이런 건 뭔가 MBTI 과학이라니까요. 혈액형도 과학입니다. O형이세요? 아 근데 혈액형이 과학이 아닌 것 같아요. 제 AB형이라서. 제가 미국 교포예요. 조금의 인종차별도 좀 있었고 필요한 게 있고 이제 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컨설턴트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일이 점점 좀 많아지더라고요. 뭐 라떼는 말이야 약간 이런 느낌일 수는 있는데 2010년도 초반에만 해도 거의 뭐 야근을 일주일에 4번 정도 하고 주말 하루는 무조건 출근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장에 이제 초기 종양이 발견이 돼서 쉬게 됐어요. 쉬게 됐는데 안 좋은 일을 한꺼번에 발생한다라고 하잖아요. 제 제일 친한 친구가 갑자기 한나라를 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에 친구가 했던 말이 민명준 너는 너무 바빠 시간을 좀 할애하고 너가 좋아하는 일을 좀 생각해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그동안 원하는 일을 하고 살았나? 라는 관점에서 삶을 돌아봤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원하던 삶은 좀 좋은 일을 해보고자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사회에 떳떳한 일을 하자고 해서 창업을 시작을 했고요. 근데 창업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2019년도 말에 창업을 시작을 했을 때는
ESG도 없었고 친환경 가치 이런 거에 대한 인식도 현저히 떨어져 있는 데다가 내 인생을 허비하는 느낌도 좀 들고 이게 과연 될까, 또 같이 창업했던 공동 창업자들한테 신뢰가 되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도 많이 해서 처음엔 되게 힘들었어요. 규제가 좀 있었어요. 사용하지 말라라는 규제가 있었고 그 규제가 풀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맥주 부산물 같은 경우는 식약처에서 관리할 것 같으시잖아요. 근데 관리를 국세청에서 해요. 왜냐하면 주세법 때문에 스타트업이 움직이긴 조금 어려웠는데 오유맥주가 같이 나서가지고 샌드박스 규제 혁신을 해주셨거든요. 푸드 업사이클이 너무나도 생소하니까 B2C로 사업을 진행해보자, 그래서 소비자 인식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B2B로 가자였는데, B2C로는 대규모의 투자나 대규모의 성과를 이뤄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초기 투자자들이 많이 도움을 준 것 같아요. B2C보다는 B2B에 좀 집중을 해라, 스타트업 대표라고 한다면 굉장히 목적의식은 또렷해야 되지만 그 안에 세부 사항은 좀 플렉서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목표가 너무 탄탄하지 않으면 쉽게 포기를 하는 거고, 그 안에 세부 사항까지 내가 고집을 부리게 되면 사업 방향성이 맞지 않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에 있어서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제가 받아들였던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좀 잘 풀려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첫 투자자는 제가 그냥 메일 보냈어요. 그냥 이메일로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해서 투자까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초기 투자는 제가 보니까 기업의 가치 산정이 되게 어렵거든요. 회사에 대해서 뭐 매출이 막 어마무시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R&D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비전과 본인의 사업 모델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정작 사업은 임팩트 투자인데 투자사는 금융기관으로 만나버리면 투자가 지연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핏이 좀 잘 맞는 곳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돈을 투자했을 때 너네가 이 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 라는 것만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기업 컨설팅 하셨던 게 창업을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됐던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됐어요. 컨설팅 중에 한 분야가 이제 오퍼레이션 컨설팅인데 이제 공장 효율화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원가 효율화를 하는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장하고 설비 쪽은 굉장히 친숙했었고요. 특히 식품 쪽에. 다만 이제 실제로 설비를 하고 R&D 하는 부분은 좀 어려워서 이제 제가 되게 친했던 형님 중에 이제 반도체 출신이 있으세요. 그래서 쫄랐죠. 아,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내가 이 정도 레이아웃을 했고 했는데 설계도는 형이 해줘, 약간 이렇게 해서 그 형님을 통해서 R&D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바이 사이드 띵킹이라고 그리고 셀 사이드 띵킹이라고 하거든요. 셀 사이드 띵킹은 말 그대로 물건을 파는 입장인 거죠. 셀 사이드 띵킹이 좀 중요해요. 근데 셀 사이드 쪽만 알면 바이 사이드에서 원하는 거를 모르거든요. 셀 사이드의 입장은 매출 많이 벌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돈 많이 벌어주면 너네 성공하는 거잖아 라는 관점이고, 바이 사이드의 입장은 너네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출만이 전부가 아니다, 뭐 기술력이라든지 또 브랜드 인지도라든지. 근데 저는 다행히 바이 사이드 띵킹을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기업들이랑 일을 하면서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투자자한테 가서 우리는 향후에 이런 브랜딩을 이룩할 거고 이런 R&D를 할 거고 이런 자산을 가지고 이렇게 상장을 할 거예요. 그럼에 있어서 매출은 최소한의 매출을 저희가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로 플러스 나오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저희가 R&D로 재투자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투자자 머릿속에는 성장의 기반이 탄탄하네, 여기는 투자를 더 해줘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매출에 대한 리픽싱을 걸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윈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대기업도 사실 본인들 윈이 명확하지 않으면 절대 안 움직이시거든요. 또 포기를 쉽게 하는 사람들을 의외로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귀찮게 하는 걸 잘하거든요. 약간 질리게 해서 내 어필을 하는, 네, 근데 그게 좋지는 않지만 되게 올드한 방식인데 가끔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그만 기업으로서 어필을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까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귀찮게 해드렸어요. 좀 메일도 많이 보내고 자료도 보내고 찾아가고 하면서 이제는 많이 친해지고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저희는 회의를 한번 할 때 단 한 번도 서류를 준비해 가지 않은 적이 없어요. 스타트업의 정의를 잊지 말자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공의 척도는 스타트업이 있고 없고 해서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냐인 것 같거든요.
투자도 받고 또 이런 리스크들도 보고 한다면 중간에 잊어버리시는 경우도 많고 유혹도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낸다면 우리 회사로 인해서 이런 바뀜이 있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뭐 다양한 대체 식품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버려지는 또 저부가치로 화해되는 부산물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룩하기 위해서 좀 꾸준하게 R&D라든지 또 좋은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어떻게 보면 뒤따라올 사람들이 갈 걸음이기도 해서 좋은 사례들을 좀 잘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어요. 생각보다 브랜딩을 저희가 나름 열심히 해요. 새우깡 하시면 사실 어디서 만드신지 대부분 모르시거든요. 어? 다 아시네? 그 연배가 좀 있으신 것일 수도 있고요. IBM 그러면 다 아시잖아요. 근데 IBM 제품 모르시죠? 그쵸? 그쵸? 아, 이거 연세가 좀.